이제는 또 교회를 집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요. 권장님, 예?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해요. 예? 지금 저 지하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쳐놨는데 이 비가 와가지고 빗물이 새면 그 콘크리트가 다 물이 돼버려가지고 새로 또 이 지하 콘크리트를 치야 되니까 뚜껑을 덮어야 된대요.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금괴 가서 빌릴까? 농협으로 갈까? 근데 그날은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피곤해가지고는 이 집을 가는데요. 너무 한 걸음도 못 걷었어요. 하도 졸려서. 그래서 은행나무를 붙잡고 이게 조금 눈 붙여야지. 그리고는 은행나무를 붙잡고 조금 졸았는데 아마 사르르르 앉아가지고 그냥 잤나 봐요. 뭐가 앵앵앵앵 대고 막 난리가 나서 눈 떠봤더니 여기 사람이 죽어간다고 신고해가지고 119가 와서 나를 실러. 아니라고나 피곤해가지고 나 조금 여기 앉아서 쉬었다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신고가 와가지고 이 실러 왔다고. 안 아프다고 얼른 가시라고. 그래서 집을 갔어요. 집을 가가지고는 눈을 멀뚱멀뚱 뜨고 금고로 갈까 농협으로 갈까 눈을 멀뚱멀뚱 고민을 했어요. 어디 가서 돈을 빌릴까 하고 그랬는데 이 벽 바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천장에 직사각형으로 하얀 테프를 붙여놨어. 아, 저게 뭐가 있지? 아, 저게 뭐가 있단 말이지? 궁금하니까 세닥다리를 세워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뛰고서 표 안 나게 뛰고 봤더니 거기 돈 1,000만 원 있어. 나는 뒤지지도 아니야. 그냥 필요할 때 돈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1,000만 원 감사합니다 하고서니는 돈을 꺼내고 테프를 붙이려고 했더니 얘야 그냥 붙이지 말고 집가리에 가서 짓똥을 깨끗이 추려가지고 군데군데 놓고 붙이거라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짓똥을 갖다 군데군데 놓고 테프를 이렇게 붙여놨어. 그러고는 얼마가 되니까 우리 집 있는 이가 야 쥐새끼도 돈을 쳐먹는다 야 야 쥐새끼가 돈을 싹싹 쳐먹었어 야 쥐새끼가 돈을 쳐먹고야 똥을 수북수북하게 넣었디야. 여보 뭔 쥐새끼가 돈을 먹어요? 그런 거 있어 이 예쁜애야.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선이는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게 쥐 잡는다고 쥐약을 사다가 동태 껍데기 사다가 불커가지고 칼로 막 쓸고 고구마를 쓸더니 쥐약이 다 버물버물 해가지고 막 동네방네 댕기면서 막 쥐약을 놓는겨. 한 5시간이 되니까 김장로님 내 최장로님 내 박장로님 내 동네 그냥 우리 교인 개새끼들이 그 쥐약을 주워먹고 거품을 내품고 난리가 났어. 그 우리 최장로님이 누구요? 내래? 어느 놈의 쥐약 났어? 막 이러면 막 댕기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면 댕기는 겨. 그 우리 집에 가만히 있지. 우리 개새끼는 묶어놓고 그러고 쥐약을 놓은 거요. 그러니까 동네 개가 다 죽고 우리 개만 안 죽은 거요. 쥐새끼는 개새끼는 죽어도 우리 교회는 저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2,000만 원도 천국에 있습니다. 1,000만 원도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금하는 거를 우리 시어머니 그 신도들한테 배웠어요. 옛날인데도요 빳빳한 만원짜리 쇠돈으로 막 부처표에다 갖다 놓고요 막 묶음으로 갖다 놓고요 절을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절을? 그런데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비겁하게 하나님 믿지 맙시다. 우리 얼마나 비겁합니까? 11조 하려면 한 장이라도 더 들어갔을까 봐 이 짝으로 쉬고 뒤집어서 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드리면 더 드린 열매가 100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헌금 엊그제 제가 간증했잖아요. 지금도 1,000원 옛날에도 1,000원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지 말고 형편껏 우리 형편껏만 하면 됩니다. 우리 카드 팍팍 긁을 때 안 아깝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우리 헌신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들에서 이제 지하 뚜껑을 덮었어. 이제 덮었는데요. 목사님이 툭 하면 저를 부르시는 거. 고 집사님, 예? 지금 5천만 원이 급해요? 아, 예, 알았어요. 우리 집 있는 이가 모심 살다가 뭐 했다고 했지요? 집 짓는 일, 반포 아파트 1차에서 28차까지 졌어요. 돈을 얼마나 잘도 벌었는지요? 돈만 벌어오면 무조건 뭐 포도밭, 땅, 뭐 포도밭, 복숭아밭, 배밭, 뭐 막 포도밭, 무조건 막 논, 산, 밭, 무조건 사는 거예요. 막 돈만 벌어오면. 지금은 본인 아니면 돈 못 얻어. 대출도 안 돼요. 옛날에는 이 양반 인감 도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빌려올 때요. 그때가. 그래가지고는 이 양반 인감 도장을 가지고 가가지고서 5천만 원 땅을 담보해가지고 대출받아서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예. 앉아요. 축복해 줄게. 또 한참 또 일하다 그 전도하다 보면 또 부르시는겨. 그 집사님 예? 얼른 와봐요. 예. 지금 7천만 원이 급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펑펑 울은 거예요. 주님 많고 많은 성도들 중에 목사님이 제 이름을 기억하시다니요.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영순 이름을 기억하셔서 7천만 원이 또 급하다 하시네요. 하나님 이게 웬 축복이나이까? 이게 웬 은혜나이까? 그리고는 이제 또 담배에다가 또 갖다 드리고 또 담배에다 또 갖다 드리고 또 갖다 드리고 그래서 이제 기회를 어지간히 졌어요. 기회를 엉간히 졌는데요. 목사님 한날 부르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랬더니 큰일 났어요. 왜요, 목사님? 처음에 말이야, 교회 질 때 평수가 크다 작다 한 난리를 쳤잖아. 예, 목사님. 내가 목사 평생에 또 한 번은 교회를 지켰나요? 그래서 수입을 좀 썼더니요. 추가가 됐어요. 얼마 추가인데요? 액수가 많아요. 얼만데요? 2억 3천. 2억 3천만 원이 추가라고요? 예. 교회 질 때 평수가 크다고 왈가불게 했는데 2억 3천이 추가라면 또 한번 시끄러울 것 같아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리고는 우리 향숙이가 은행에 취업을 했어요. 6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하는 밤에 서운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여상을 가서 은행에 취업해가지고 우리 엄마 돈을 다 줄래요. 그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얘가 국민학교 때도 전체에서 1등을 하더니 중학교도 전체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좋은 고등학교를 가랬더니 나는 여상을 간다 하더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라고. 아, 얘가 뭐 사고 쳤나? 그리고는 학교를 갔더니 얘가 전체에서 1등 했는데 여상을 간다고 저렇게 고집을 피운대요. 그래 내가 야, 너 좋은 학교를 가야지 이랬더니 엄마, 나는 엄마가 날마다 아빠한테 차비하려고 교통비 하려고
50원만, 100원만, 150원만, 200원만 나는 막 그게 싫었어.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엄마를 다 준다고 서운했거든. 서운하고 나는 지켜야 돼. 그러길래 야 그럼 네가 공부해서 대학까지 가서 엄마 그렇게 돈을 주면 되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잖아.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순종을 한다고 못 이기고 여상을 갔어요. 여상을 가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그냥 은행에 취업이 됐어요. 은행에 이제 취업이 돼가지고 이제 월급 타는 대로 다 줍니다. 저를 엄마 월급 올랐어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용돈 주고 점심값 주고라. 엄마 이거 나 돈 너무 많어. 엄마 더 써. 그리고 또 엄마를 또 좀 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이한테 가야겠어. 그래서 은행에 가서 향수가 엄마 왜 난 너 좀 만나려고 왔어. 엄마 점심시간이니까 좀 기다려.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향수의 저 마음을 움직이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하며 순종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So I carry me now, cash queen. 아버지 원달라 바라마이 캐스카 와요. 100% So I carry now, cash queen. 아버지 100% 돈을 다 해주게 도와주옵소서. 막 방언을 했더니 누가 툭 치면서 아주머니 예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은행입니다.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죄송하다고. 그녀 점심때가 돼서 이제 식당으로 갔는데 이러더라고. 엄마도 오라고. 그래서 식당 가서 얘년아 엄마 밥 먹으러 가요. 이렇게 하였지. 이게 뭐냐냐나 나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엄마 그게 뭐야. 야 창피한 거고 뭐고 엄마도 급해서 그랬다. 엄마 뭔데 그래요. 야 밥을 먹고 말하자. 밥을 먹고 이제 다방으로 옮겨서 엄마 뭔데 그래? 아우 나가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야 급해봐라. 창피가 뭔가 뭐가 있나. 엄마 뭔데 그래? 엄마 교회를 지쳤냐? 엄마 우리 교회 지치? 근데 목사님이 왜 우리 교회 처음 해줄 때 평수가 크다 작다 하면 시끄럽잖아. 그런데 목사님이 추가로 더 했대야. 뭐뭐를 좀 수입으로 쓰고 그랬더니 추가가 돼서 그것도 장로님들이 또 알고 하면 시끄러울까 봐 지금 목사님이 걱정을 하셔서 왔어. 그랬더니 얼마가 추가랴? 액수가 커. 얼만데 그래? 액수가 많어. 엄마나 근무해야 돼. 얼만데 그래? 2억 3천. 응? 얼마라고 엄마? 2억 3천. 2억 3천? 엄마 기도해요. 엄마도 3일 기도하고 나도 3일 기도할게요. 3일 기도가 뭐요? 단식을 했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4일째 전화가 왔어.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 지꺼, 언니꺼 인감증명 떼오랴. 알았다고. 여기다 쳐서 불법으로 2억 3천을 빼줬어요. 그걸 갖고 교회를 가는데 급하니까 막 자빠질 듯이 가서 목사님 목사님 아 예예 2억 3천 2억 3천 아 예예예 여기다 놓을까요? 거기다 놓고 와요. 서랍에다 넣을까요? 그냥 놓고 와요. 요짝에다 놓을까요? 그냥 놓고 와요. 그 많은 거 어떻게 만들었냐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 엄청난 돈 어떻게 맹 그러냐고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래서 웃고서 이제 목사님한테 갔더니 앉아요 기도해 줄게 그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도 심게 하시고 큰 것도 심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것도 순종하고 작은 것도 순종하는 귀한 딸들 주님 축복 축복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또 이제 막 교회 이제 다녀 짓궂었는데 또 부르시는 겨. 와봐요. 예 목사님. 야단났네요. 왜요?
잔금 안 준다고 업자가 키를 안 준대요. 얼마 남았는데요? 2억 천만 원. 그래요? 알았어요, 목사님. 그럼 내가 또 펑펑 우는 거요. 주님, 이 여자가 누구길래? 목사님이 주님 나 같은 여편네를 불러서 의논하시다니 이게 웬 축복인지요? 이게 웬 은혜인지요?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리고는 논 밭 전부가 이자를 못 갚으니까 빨간 딱지가 날라오고 연체이자라고 나오고 1차이자 3차까지 빼서 이자 갚는 척하고 또 교회 짓고 이자 갚는 척하고 또 교회 짓고 그리고는 한날 우리 집 땅이 우리 집이 다 경매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자를 못 갚아서 연체가 돼가지고 우리 집 양반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차 가지고 자기 짐을 싣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도망치고 이 양반은 집을 후딱 나가고 우리는 집이 없어서 니 아까에다가 연탄 선어장 싣고 애들 책을 싣고 이불 하나 싣고 이사를 몇십 번을 댕겼는지 기억도 안 나요. 옆집으로 이사 가면 애들 많다고 내쫓이고 냇물 건너로 이사 가면 주인 거 대추 하나 따먹었다고 애들이 따먹었다고 내쫓이고 또 저쪽 3미터로 이사 가면 우리 애기가 암디나 응가 있다고 내쫓이고 시끄럽다고 내쫓이고 또 내쫓이고 이사를 몇십 번을 댕겼나 기억도 안 해. 그런데 우리 애들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엄마 왜 그랬어? 이게 뭐요 엄마? 비 오는 날 이사 가고 이게 뭐요 엄마? 한마디도 안 해요. 엄마 우리도 이사해야 돼요? 해야지. 그럼 막 애들이 책을 막 그냥 보자기에다 싸고. 제가 성경에 확신이 없었다면 예수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방을 얻어가지고 또 이사를 가면 또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원망도 없고 그냥 감사하게 살았어요. 그냥 감사하게.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잔금 안 준다고 안 준다는 게 키를. 그리고서는 그렇게 살던 중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 4층짜리를 저에게 기증했어요. 지하에다가 1, 2, 3, 4층 그 다가주택을 저에게 이제 주고 갔어요. 그 권사님은 왜 줬냐면 사남매인데 사남매를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라. 미국으로 가면 사남매는 다 의사가 될 거다. 이래가지고 사남매를 유학을 보내가지고 사남매가 다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남매가 엄마 아빠 그냥 집 청소하는 거 취미로 삼고 그냥 집 월세 나오는 건 용돈 하시고 생활비는 저희가 보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사남매가 지어서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들이 되니까 엄마 아빠 미국으로 이제 아주 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분들이 저에게 그 집을 기증하고 갔어요. 그런데 내가 또 팔아먹을까 봐 뭐지 그거 담보 설정을 하고 나한테 등기를 넘겨준 겨. 그래서 그 집을 저기 담보하고 돈을 좀 빼려니까 그분들이 설정을 해놓고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 2억 천만 원 주시옵소서. 주여 2억 천만 원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요. 얘야 등기등본 좀 떼봐라. 아버지요 내 머리카락도 몇 개인지 다 아시는 주님. 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로다 등기등본을 떼봐라. 그래서 등기등본을 떼봤더니요 우리 집 양반이 고사에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땅 직사각형 좋은 걸 하나 사놨어. 주님 빼력도 낯짝이 있지 저걸 어찌 내가 또 팔자겠나이까. 여호와가 치하리라
여호와가 취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그럼 하나님 파나이까? 이 집이 생겼으니까 소문을 듣고 우리 집이 되니까 또 집이 또 들으셨어? 이게 정말로 집 생긴겨? 예, 생긴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며칠이나 갈라. 집은 생겼지만 며칠이나 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다 나고서 이제 예, 있는데 얘야 네 집 남편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하지 아니하냐? 그 목자에게 전화 왔다거라. 쇼 나이킨 바람에 계셔요. 네스턴 노쇼와이킨 주님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랬더니 그 목자 집 옆에 근산 집이 있는데 그것만 하나 사놨다면 돈을 왕창 번다거라.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일하고 오셨걸래. 여보, 저기 미국 윤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왜 윤 목사한테 전화 와? 거기 목사님 집 옆댕이에 좋은 집 하나 있는데 그것만 샀다 하면 돈을 왕창 번다네? 돈이 씨야 사지! 혼나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전화 와서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잘못 온 전화요. 그래서 그 전화를 상대에서 끊더라고요. 네네 목사님이세요? 예, 저의 목사님. 아, 예, 그 집이 좋아서요. 서로서로 살라고 아우성이라고요. 아, 그러시구먼요. 예. 그러니까는 이수학에서 전화가 잘못 걸렸으니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어머머, 사모님이세요? 아이고,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그 집이요? 네네. 서로서로 살라고 아우성이라고요. 아유, 네. 알겠어요, 사모님. 우리 집 양반 바꿀까요? 안 받는데야. 그래 말았어. 아니 집이 얼마나 좋길래 국제 전화를 걸어? 아니 집이 얼마나 좋길래? 아니 사모님 눈은 높은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4일이 지났는데 아침에 또 와 전화가. 여보세요? 원장님 나요. 이번에는 저기 병원 저기 충대 병원 신방 있고 을지대 병원 신방 있으니까 저기 침을 챙겨갖고 오세요. 막 그래. 예예 사모님. 아우 예 사모님 그래요. 집을 서로서로 살라고 아유 아우성이라고요. 아니 그 원장님 나 김집사라고 김집사. 네네 알고 있어요 사모님. 예예. 아우 그러세요 사모님. 아우 집이 워낙에 좋구먼요. 아니 구원자님 무슨 집이요 나라니까. 예예 네 사모님 알고 있어요. 별꼴 다 봤다고 툭 끊어. 그랬더니 우리 집 있는 애가 집이 워낙에 좋긴 종개비인데 돈이 쓰야 사지. 여보 아기 있는 거 그거 팔아서 사자. 뭐가 있다고? 아기 땅. 너 그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니? 형수는 하여간 조주요 조주. 큰 형수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형님이 나한테 알려준 줄 알고 형님은 형수는 하여간 큰 형수는 조주라는 게 조주. 그래서 언니는 그걸 팔았어. 1억 7천 주고 팔고 이 양반이 금괴에서 200만을 이렇게 2천만씩 얻어서 2억 1천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얼른 미국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업자를 주고 키를 찾아다가 온 성도들의 교회를 싣고 닦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그랬는데 한날 여보 예? 당신 어째 돈만 보내고 등기를 안 하느냐? 저도 깜짝이야. 저 목사님이 등기해놓고 연락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언니는 내가 이제 했어 전화를. 여보세요? 아 구원장님 잘 지내십니까? 목사님 전데요 제가 2차 해가지고요 목사님을 팔아가지고요 우리 집에 넣었는데 돈 이렇게 저렇게 땅 하나 있는 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그랬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 옆댕에 근사한 집 지금 매입한 줄 알아, 산 줄 알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땅 등기, 집 등기 다 됐다고 저 좀 보내달라고 좀 해주세요. 나는 거짓말하는 목사 아닙니다.
목사님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정을 했더니 한마디도 안 하지. 여보세요? 예, 말씀하시오.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그러더니 선의의 거짓말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끊으시더니 우리 집이 나지. 친구, 집 든 게 땅 든 게 다 됐으니 구원장 보내시오. 그렇게 하니까 뭐 미역이야 뭐야 김이야 잔뜩 사가지고 이제 간겨. 땅 든 게 집 든 게가 어디가 있어. 구원장이 또 미국 LA에 왔다니까 막 침 맞으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정신은 막 엉뚱한 데가 있는데 막 침 맞으면서 아버지 집 든 게 주 없어서 집 든 게 주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 집을 엎어놓고 찍고 자차놓고 찍고 멀리 찍고 가까이 찍고 그렇게 해서 찍어갖고 왔고, 그리고 목사님 그 집 등기 땅 등기 다 인감 있는 데다가 백지로 가리고 복사해가지고 거기다 이 양반 등기 도장 딱딱 찍어갖고 왔어. 여보 이리 와봐. 집이 원체 좋아가지고 말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집이 워낙에 좋구먼 그려. 그리고 자 이거 땅 등기요. 완전하게 갖고 왔고 뭐랴. 이건 집 등기예요. 내 도장 완전히 잘 찍어 갖고 왔고 뭔 거랴. 영어를 모르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영어를 모르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에 심어도 또 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확신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확신이 있어. 우리는 의심치 않고 날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중심에서 하나님 일합시다. 그저 일꾼은 일복을 입어야 돼요. 제가 이 침 놀 때 입는 옷이 있어요. 원장님, 아유 지금 왜 맨날 이 옷만 입어요? 이거 세 개요. 그러니까 맨날 빨아도 괜찮어.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은 아이고 그거 색깔도 이쁘고 얼마네요. 어디서 샀어요? 5천 원만 내놔. 길거리가 수북혀. 일꾼이 일복을 입어야지. 내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드레스를 입고 살랑살랑 춤추면서 침났다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취하지 말고 우리는 중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승리합시다.